안녕하세요.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. 슬로우왕이 여러분들의 골프 스윙을 MRI처럼 슬로우하게 만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멤버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는 이 하프다운에서부터 임팩트까지 진행이 됐죠. 오늘은 임팩트에서 팔로우 스루까지 진행이 됩니다. 뭐 릴리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릴리스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우리가 딱 펴 있는 걸 접었으니까 딱 펴는 동작인데, 여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임팩트 순간에 왼팔이 다 펴지냐 아니면 릴리스 구간에서 다 펴지냐인데, 정답은 임팩트 순간에는 오른팔은 굽어져 있고 임팩 공이 맞고 나서 펴질 때 이 앞쪽에서 팔이 펴지는 것이 맞다.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운스윙을 할 때 팔꿈치가 밑으로 붙는 거, 하체는 출발을 했고,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때리려는 동작보다 몸이 돌다 보니까 맞는 거, 이렇게 왔죠? 그러다 임팩트 때는 이 구간까지 오는데, 이때 왼 무릎이,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릴리스하고 연관돼서 왼 무릎이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이건 일반적인 유연성이다. 그런데 대부분 선수들이 막 팍 이러고 있으니까 막 이 펴는 동작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사족 같은 동작이에요. 사족이에요. 안 해야 되는 동작. 그래서 이 왼무릎이 펴지는 원리는 이만큼밖에 안 돈 분들은 그대로 이 구부러져 있어야 되고, 여기에서 정말 상체 하체를 분리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분들은 더 이상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왼무릎이 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왼무릎을 임팩트 순간에 펴는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. 실제로 왼무릎은 여기에서 임팩트 후에 여기에서 그 공만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하체는 돌죠. 하체는 계속 돕니다. 하체는 돌고 더 이상 돌 수 없는 순간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. 여기에서 순간 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정말 사람에 따라서 유연성이 좋은 선수는 여기서 빡 피면서 칠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하고 해당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체에 대한 그 느낌을 보면 스윙을 가서 계속 하체는 이제 회전에 대한 느낌으로 가고 거의 요 위치가 거의 임팩트 순간이 돼요. 거의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가공 맞은 상태에서 쭉 뻗는 순간일 때가 양팔이 펴지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팩트를 갖다가 펴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팩트는 맞는 거고,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스페셜 팁을 하나 드리면,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임팩트 순간이 쭉 펴는 느낌이 아니라 나의 임팩트는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나의 임팩트다. 그래서 가상의 공이 거기 있다. 그걸 때리러 간다.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, 진짜 엄청난 파괴력을 만들어요. 그래서 제가, 뻗어라고 할 때, 공에서 뻗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다가 빡 뻗으면 이 공은 지나가다 맞고요. 공이 어떻게 만나 보세요. 자, 보십시오. 스윙을 할 때 큰 스윙을 안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떨구고. 자,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, 공을 때린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냥 펼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 스윙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여기가 펴 있는 동작이 맞아요. 근데 우리가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 어깨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앞쪽으로 펴지는 위치가 바뀌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엄청나게 거리를 만들어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로우 왕 때에서 하고 쭉 가서 나중에 왼무릎과 양팔이 펴지는 순간 딱 이 위치가 실제로 뭐 눈에 보이는 임팩트 위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 공은 좀 약간 무시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힘을 더 쓰면 훨씬 더 방향성도 좋고요. 왜냐면 여기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 가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장점도 있다는 거. 그럼 이제 슬로우 모션 들어갑니다. 자, 백스윙 갔어요. 백스윙까지. 자, 백스윙부터 갑니다. 자면 측면에서요.
이 위치까지가 이 릴리스까지 위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로우 모션을 뭐 일반 스윙을 갖다 슬로우로 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구간 구간 구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. 아셨죠? 오늘 임팩트의 순간 그리고 실질적인 임팩트는 어디다? 어디 릴리스 쫙 펴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.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겠네요. 그 릴리스에서부터 피니쉬까지 들어가는 그 동작하면서 이 드라이버 컨벤셔널 스윙 슬로우 왕 시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왕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